여자친구랑 헤어지셨다고요? 네. 인기샷을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 길거리다가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상관이에요, 아씨. 아니. 내 것만 끼워놓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친과 헤어진 동생과 함께 대구에 근 한 달 동안 장기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런 아픔을 겪고도 이런 입맛을 되돌려줄 대구의 맛집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가 이미 예전부터 대구에 오면 꼭 가보려고 네이버 지도에 표기를 해놨던 식당인데요. 차례!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7.8개의 파리 식당 이름이고요. 왠지 모르게 나는 솔로가 된 동료에게 힘이 될 것 같아. 하지 말라. 여튼 저보다 나이가 많은 1976년에 개업해 47년간 대를 이어 성업 중인 노포순대국집입니다. 실내는 양말빵꾼 한 분들은 꺼려하실 수도 있는 장판이 깔려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전석 입식 테이블이라 발이 저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취향에 따라 순댓국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메뉴가 너무 많아 저처럼 선택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날 같이 간 일행이 3명이라 저희는 섞어국밥 3개와 이곳의 인기 메뉴인 순대소짜도 같이 주문해봤습니다. 뭐 가성비 있게 커플 세트도 있지만 커플이란 단어만 봐도 치를 떠는 일행이 있어 가볍게 패스해줬고요. 밑반찬으로는 양배추무침, 쌈장과 새우젓감부, 세 사람이 왔는데 쌍고추와 양파, 배추김치, 비싼 상추, 양파장아찌 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주문한 순대소짜가 나왔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순대는 외피가 두꺼운 막창순대와 외피가 얇은 소창순대가 나왔고요. 이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른 순대국집과 차별성이 느껴진 이 양배추무침을 먼저 먹어봤는데 싱싱한 양배추의 아삭거림과 약간의 매콤함, 참기름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고소한 느낌이었고요. 순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순대와는 다르게 외피는 막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속도 알차게 꽉 차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진짜 맛있다. 짠득짠득한 식감의 막창과 잡내없이 고소하게 살강살강 씹히는 순대 소화의 조합은 지금까지 먹어본 순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요. 약간 기름진 풍미 때문에 느끼함도 있었지만 술안주로 소주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았고 같이 나온 양배추와의 조합이나 쌈장과 쌈을 싸서 먹으니까 느끼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 짠득짠득하네.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간과 부속고기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고요. 차례! 순대와 고기가 섞인 섞어국밥인데요. 파는 파채에 들어가는 파처럼 길게 썰려져 들어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막창순대와 머리고기 등이 푸짐하진 않지만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무런 양념을 안하고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요. 국물이 설렁탕 국물 같아.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여기 순댓국의 육수는 구수하면서도 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시원한 설렁탕 느낌이었는데요. 뭔가 진하면서도 시원한 뒷맛은 술을 안 마셔도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입맛을 가진 저에겐 너무 슴슴한 편이라 양념을 첨가해봤고요. 여기 다대기도 그리 진한 편은 아니라서 진하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입은 괜찮았지만 순대와 같이 계속 순댓국을 먹으니까 솔직히 느끼함은 살짝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느끼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순댓국에 순대를 추가 주문하시는 걸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순댓국에 김치는 잘 안 먹는데 김치도 슴슴한 편이라 느끼함을 맡기엔 좀 약했고요. 그래도 매운 고추의 버프를 받아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고추가 좀 매운맛 같은데 위험한 고추네. 어떠세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왜 그런데 화를 내요? 닥쳐. 먹고 있다고요. 닥쳐.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밥은 아, 남긴 척 하지마.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촬영을 도와준 동생들에게 밥은 쌌고요. 순대와 순댓국 3개, 소주 한 병까지 총 6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솔로. 아픔을 잊을 만큼 맛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타지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전체 회식을 하러 일행들 모두 대구의 종로거리를 찾았는데 솔로 동생들의 외로움을 아는 듯 알파리도 동행을 하고 있네요. 졸라고 녹아구만. 차례! 바로 이곳이 오늘 회식 장소인데요. 여긴 거제가 본점인 프랜차이즈 식당이긴 한데 늘 사람들이 많아 궁금해서 회식 장소를 잡아봤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때문에 선점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실내는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전형적인 동네 삼겹살집 느낌이었고 코팅된 솥뚜껑이 테이블마다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는 고기 전문점답게 소고기와 돼지고기 딱 두 종류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런데 가격이 서울에서 냉삼을 먹어도 보통 13,000원이 기본인데 150g 11,000원은 정말 해자롭게 느껴지는 가격이었고요. 주류 가격과 사이드 메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사이드 찬들이 먼저 세팅이 되는데요. 다른 삼겹살 집과 차별성은 갓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짜잔! 냉삼보다 두툼한 삼겹살이 나왔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원육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잉 기모지? 목살 역시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나와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가격에 직원분들이 다 그릴링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고생했대. 그 덕에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회식 장소나 데이트 장소로 딱 적격인 듯 합니다. 가장 길게 느껴지는 고기가 익는 시간 동안 적당히 취할 수 있어 좋았고요. 같이 나온 밑반찬은 대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로 구워주십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저희처럼 취향껏 김치를 자르시면 되고요. 가위질은 못하는 척하면 답답한 사람이 알아서 잘라줍니다. 단 회식 때만 써먹으면 좋고요.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이런 자리에서 혼자가 된 동생을 격려해줘야 참된 어른의 자세죠. 솔로는 야, 똥차가고 벤츠건 내잖아. 아, 오늘 30만원 좀 먹어.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맞는가 봅니다. 여튼 삼겹살 차점은 멜젓에 콕 찍어 먹어봤는데 야,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데. 가격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웬만한 제주돼지 전문점 뺨치는 맛이었고요. 이렇게 쌈과 취향껏 조합해서 먹으면 뭐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살도 한 점 먹었을 때 진짜 이 집의 슬로건처럼 숙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쫄깃탱탱한 식감이 입안 가득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치와 갓김치, 삼겹살 조합이 가장 좋았고요. 제가 약간 취했을 때 동생들 중 한 명이 소를 시켰는데 단전에서부터 뭔가 끓어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참을만 했고요. 돼지고기에서 받았던 감동이 소고기보다 컸기에 지각 건강과 정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돼지고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인이 냉면도 주문해서 조금 맛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냉면 마시고요. 회식이 남자들만 있는 전투적인 회식이라 일찍 정신을 잃어서 음식을 제대로 찍진 못했지만 라면은 너구리로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더 잘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무리로 된장찌개에 밥, 이건 빠지면 아쉽기 때문에 주문을 해봤고요. 회식 1시간 만에 전부 다 해서 27만원 정도 나왔는데 맛과 가격에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구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유명한 국밥이 있다고 해서 일행들과 점심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1946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국밥집인데요. 얼마나 맛있으면 은행에서 별 5개를 주고 많은 언론과 인터넷에서 칭찬 일색인지 궁금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에 대형 식당의 규모였고요. 대부분 손님층은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카운터 쪽에 유명인들의 사인이 이 집의 맛을 보증해주는 듯 했고요. 메뉴는 단 두 가지로 따로국밥과 따로국수가 있었고 전부 다 선지국이라고 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선지를 못 먹어서 하나만 선지를 빼고 따로국밥 4개를 주문해봤고요. TMI로 설명드리자면 따로국밥이란 음식은 대구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국과 밥이 같이 들어간 토렴식 국밥이 아닌 밥과 국을 따로 내어주는 걸 따로국밥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를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대구 향토 음식이 된 거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토렴 방식으로 하는 국밥을 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거의 편의점에서 김밥 고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음식과 반찬이 세팅되는데요. 밑반찬은 국밥집에 꽂힌 김치와 깍두기 딱 두 종류이고 취향껏 넣어 먹을 수 있는 부추도 푸짐하게 내어주십니다. 우선 국밥부터 살펴보자면 파와 마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선지도 간간히 보이긴 했는데요.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아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파국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지. 뭔가 육개장 같으면서도 소고기 묵국 같았는데 보기엔 얼큰해 보이지만 간이 상당히 슴슴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나온 부추를 한껏 넣어서 먹어보니까 국물이 약간 더 시원해진 느낌이었고 선지는 큰 감흥을 주기엔 좀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국밥은 밥을 말아야 정석이라 밥을 말고 있었는데 같이 온 일행 중 선지를 뺀 친구는 고기 한 덩어리만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이 점 참고하시고 선지는 안 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확실히 선지국도 아니고 육개장도 아닌 것이 그냥 선지국에다가 소고기 묵국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 옛날 방식의 국밥 스타일이라 솔직히 양평해장국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 입맛은 굳이 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튼 너무 슴슴한 맛이라 김치와 깍두기 조합으로 먹어봤는데 제 입맛엔 깍두기가 조금 더 국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국밥 네 그릇 총 4만원이 나왔고요. 야, 어떠셨어요? 닥쳐! 어땠어요?
다 남겼다고? 네, 저 골반에서 다 남겼어요. 근데 난 원래 국밥을 안 좋아해. 여기 와서 꼭 이걸 먹어야 한다. 아. 우리는 도대체 대구에 맛있는 게 얼마나 없으면 원래는 시장에서 팔던 거 같은데 가격이 만 원이면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 그 정도 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시그니처가 돼지갈비 찜인가요? 소갈비 찜인가요? 그 소갈비가 많이 나가서 한강만두. 아 여기구나. 대구는 걷기 힘든데 여기에서 단련되신 것 같아요. 솔로에면 밥 먹을 때 맛있냐? 우뚜십이야. 아니 싱글인데 이렇게 배가 나오면 어떡해. 어땠어? 맛있네요. 그래도 확실히